어떤 색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컬러를 알면 사람이 보인다. 컬러로 마음 읽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선저라는 분이 쓰셨고 키네마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책 섬 799805와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책 역시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한번 읽어보라고 받은 책입니다. 주제가 좀 독특해서 이런 책도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책의 작가이신 이선저님은, 성함이 약간 좀 독특하죠. 이선저님이세요. 본명이신가 싶기도 하고요. 미대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하셨고요. 그다음 외국 유학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뷰티나 색채 심리 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이 표지 저자 소개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그 QR코드로다 해서 저자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영상을 좀 보니까 주로 이 메이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시더라고요. 사실 이책 내용을 읽고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사례들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셔도 되게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책이 언제 출간된 책이냐면, 금년 6월 25일, 한 달도 안 됐죠. 예, 한 달도 안된 신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책에 관련된 영상도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책에 이제 머리말에서 작가는 이런 말을 해요. 오래전에 이제 일본에서 책으로 출간돼서 열풍을 일으킨 게 뭐가 있냐면, 혈액형과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돼서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혈액형에 관한 이야기이죠. 지금도 사실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 만나면 혈액형이 뭐 무엇일 것 같아? A형일 것 같아? B형일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참고로 저는 이제 B형입니다만, B형 남자들은 나쁜 남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그 원인이 된 책인가 봐요. 그 혈액형과 인간이라는 책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저자분께서는 색채에 관해서도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셔서 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말에 보면 출간할 때까지 되게 오래 걸리셨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7가지 색깔, 빨주, 노초, 파남, 보, 그리고 흰색과 검정색까지 모두 9개의 색상을 대표 색상으로 해서 각각의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인생관, 건강, 음식, 사랑, 연애, 다른 색상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궁합,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꽤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제가 이 책을 제일 먼저 이제 받아들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먼저 쫙 펼쳐서 읽어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노란색하고 보라색인데, 쭉 읽어보니까 사실 100% 맞을 순 없겠죠, 당연히. 한 반쯤은 맞고, 반쯤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닥 관심이 없는 부분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연애궁합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한 50이 넘어서 50대 중반이 되어 가다 보니까 사랑, 연애가 되게 달달한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졌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가진 않았었습니다만, 읽으면서, 내용 재밌네 라고 생각하고 읽었고요. 일단 이런 쪽에 아무래도 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나이인 제 딸아이한테 어떤 색깔을 좋아해? 라고 물어보고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쭉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머 어머 맞아 맞아 막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지금 이 책을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다 읽으면 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제가 언젠가 영상 한 편을 이야기하면서 그 지난번에 그릿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20대 이렇게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짓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 친구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걸 책이 아닌 컨텐츠, 동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충분히 어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뭐 딸아이가 꽤나 잘 맞는다고 꼬들끄떡거리면서 관심을 보이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코에 갖다 붙이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좀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혈액형도 그렇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딱히 잘 맞는다라기보다는 대표성을 좀 띈다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오해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뭐 있죠? 뭐 MBTI. 심지어 MBTI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같은 거할 때도 꽤나 신뢰도를 인정받는 그런 거긴 합니다만, 언젠가 제가 한번 저도 MBTI 검사를 한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반쯤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거죠. 아, 그럼 반쯤 맞으면 꽤나 정확한 건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손금을 좀잘 봅니다. 예전에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손금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와서 손금 좀볼줄 아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막 새벽에 막 게시판에 손바닥 사진으로다가 막 흘러넘친 적도 좀 있긴 했었는데, 그때 다 일일이 댓글을 달아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잘 맞는다. 심지어는 한참 지나서, 한 1년 이상 지나서 그 당시에 손금 봐준 거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뒤늦게 감사 인사를 전해오신 분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또 재밌었던 적은 뭐가 있었냐면, 몇년 전이었습니다. 한 3년 전, 4년 전쯤인데, 아는 분께서 제가 손금을 봐드렸더니 잘 만다고 깜짝 놀라시더니 집에 가셔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수험생인, 고3 수험생인 그 자제분의 손바닥 사진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걸 받아들고 그 손바닥 사진만을 보면서, 손바닥의 주인공의 체형, 키, 성격, 건강 정도를 쫙 맞춘 거죠. 그런 다음에 고3생이라고 하니 이러이러할 겁니다. 전공은 어떤 쪽으로 할것 같고요. 부전공은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쭉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거의 대부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을 자주는 못 만납니다만, 가끔 만나면 뭐좀 봐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제법 잘 맞추는 편이고요. 거기다가 관상은 정말 저는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강의할 때 보면요, 어떠냐면 개강하는 첫날 수강생 얼굴 쭉 보면 대충 알아요. 아, 이분은 끝까지 되게 열심히 나오시겠구나. 아, 이분은 중간에 그만두시겠구나. 이분은 잘 따라오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대충 보여요. 근데 그게 뭐 강의를 한 30년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적어도 수강생들이 내 강의를 잘 들을 것 같으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얼굴만 보고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럼 제가 과연 그런 손금이나 관상을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손금 공부 제대로 해본 적한 번도 없고요. 관상도 당연히 공부해본 적 없습니다. 뭐 사주 명리학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요. 그런데 저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시판에 손바닥 사진 올려주시면 봐드릴게요 이거 남겼다가 항의하는 그 메일도 받았었어요. 이 정도로 손금을 잘 보시는 분 같으면 아실만한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함부로 천지누설하지 말라고 그런 메일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제법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대략 한 절반쯤 맞추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OX 퀴즈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절반째 맞추는 얘기는. 일단 맞거나 틀리거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 맞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도 잘 맞춘다,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죠. 이게 이 사람한테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냐의 어떤 중요도에 우선순위를 두면 안 되고요. 내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손바닥 사진을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그 손바닥의 색상이거든요. 손의 전반적인 혈색이라고 그러죠. 혈색을 보는데, 그게 이제 색상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충은 알더라고요. 약간 이게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붉은 빛이 많이 도느냐, 약간 노르스름한 빛이 도느냐, 창백해 보이느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건강에 관련된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건강 상태가 손의 어떤 혈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맞을 확률이 좀 높죠. 왜냐면 손바닥의 혈색은 되게 정확한 어떤 그런 감각상태 알려준 지표가 되다 보니까 그건 좀잘 맞추게 되겠죠. 그건 뭐 제가 잘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손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이야기를 던져서 맞으면 거기서 일단 맞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궁금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와서 이야기를 던지는 거는 틀리는 부분도 틀렸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신뢰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그 성큼 잘 보는 법을 얘기하자는 영상은 아니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책에서 각 색상별로다가 중요한 특징들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누군가 어떤 색깔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을 때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다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인간관계를 맺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 좀 했고요. 사실 이제 그게 그런 거거든요.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게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무언가를 알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책 자체가 실제로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도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라던가 이 책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작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가 스스로는 자신이 평생 공부해온 내용들을 가지고 쓰신 책일 테니까 당연히 이 내용들을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증명을 좀 하고 싶으셨겠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 이 작가는 설문조사로 해결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각 색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설문조사 결과를 항상 이제 두세 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총몇 명이 설문조사를 했고 그중에 몇 명이 이 색상을 좋아했고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갖다가 맵 색상마다 좀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 책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대한 증거 자료도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요. 보니까 2,13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 그래서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뒤에 보면, 쭉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마지막에 뒤쪽에 보면 약간 회색으로 보이시나요? 원래 본문 부분은 이렇게 밝게, 밝은 종이로 하셨고, 뒤에 이제 부분은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밝은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에는 일종의 부록처럼 되어 있어서 상황별로 다 색상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관련된 에피소드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문항을 쭉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책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일 처음에 찾아본 게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 노란색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재밌는 건 오래된 팝송 중에 타이어 옐로우 리본 인더 라운드 올드 옥트리라고 하는 그 팝송 가사가 있죠. 그 가사에 얽힌 사연. 그 죄수가 감옥에서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동네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색 리본이 걸려 있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게 이제 와이프가 자기를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라서 그게 걸려 있으면 집으로 갈 것이고 없으면 그냥 떠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나무에 온통 노란색 리본이 하나가득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처음에 소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노란색에 대한 설명 좀 달아놨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 노래 생각하면 마지막 뒤에 보면 뭐 되게 그 노래 부르다가 신나는 목소리로 뭐 I'm coming home인가 뭐 이런 가사가 되게 나 이제 집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되게 밝고 즐거운 목소리가 잠깐 나온 가사 부분이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책은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색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본인의 삶과 건강과 뭐 연애, 뭐 경험했던 재테크나 이런 쪽도 장래 진로, 현재 고민 이런 것들까지도 어느 정도는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좀 이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읽고 난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혈액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색깔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이 책에서 열심히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컬러를 알면 사람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선저 작가님의 책 소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 좋아하시나요? 노랑 겸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